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강의 이번 시간에는 토지 이동 중에서 특수한 이동 사유인 축척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문제, 그리고 등록상 정정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는 412페이지에 보면 4번 문제 나올 겁니다. 4번 문제, 그러면 축척변경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축척변경은 지적에서는 절차가 제일 까다롭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지적 내에서는 그래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에 대해서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은 나오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절차가 먼저 이 축척변경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3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축척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절차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직권으로 하다가 신청도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데 어느 경우든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척변경 절차를 간단하게 줄거리만 보시면 축척변경 기본 개념은 지적도에서 문제다.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꿔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한 한 필지의 축척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이 절차 진행하려면 먼저 이제 그 절차로서 사전 절차로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그래서 이 숫자 3분의 2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우연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 승인을 받아야 이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승인 절차까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시행될 때 이 3분의 1을 먼저 잘 봐두시라고 한 이유는 먼저 20일 이상 승인이 떨어지면 20일 이상 시행 공고랍니다. 공고. 요 20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 각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가 있다. 그럼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이 표지에 따라서 정밀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한다는 겁니다. 축척 변경 측량. 축척 변경 우연 측량을 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지번별로 면적 증감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이 축척 변경은 기존에 이렇게 작은 축처에서 큰 축처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일 때와 큰 축처 500분의 1 이렇게 축척이 커지면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각 필지별로 면적의 증감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계나 면적 약간씩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것을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라.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난 데도 있고 이렇게 면적 증감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증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금전, 돈으로 해결해 준다. 이걸 우리가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이 청산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먼저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야 돼요. 청산금은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이겁니다. 즉 증감 면적은 이 측량 결과 면적 증감 조사 다 나온 거예요. 어떤 토지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 있고 어떤 토지는 줄어들 있고 변동이 없고 이런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을 곱한다. 이 가격은 토지 가격은 1제곱미터당 금액이죠. 이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을 기준합니다. 시행공고 현재 자 누가 조사하냐?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조사에서 축척변경 우연에 이걸 제출해주면 결정 의견은 축척변경 우연한다. 축척변경 우연회, 즉 축척변경 우연회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축척변경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이 우연회에서 전부 다 의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산금은 이렇게 증감면적에다 제곱미상 토지 가격을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유자는 토지가 늘어났다, 자기 시행공고일 당시 면적보다 증가했다면 그건 토지를 그만큼 산 거고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내란 얘기죠. 어떤 토지 소유자의 토지는 측량해 보니까, 정밀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유자는 땅을 파는 거고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서 이 금전으로 이 증감분을 조정해 주는 게 우리가 청산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청산금이 나왔다면 첫째 청산금은 이렇게 산출되고 청산금이 나오면 이것을 또 공고해야 돼. 공고는 시행공고와 달리 15일 이상입니다.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자 20일 이내,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나 수령통지. 자 납부고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이 늘어난 사람이겠죠. 수령통지라는 것은 땅이 토지가 줄어든 사람입니다. 납부고지 수령통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에만 됩니다. 그러면 자 소관청이 이의신청한다. 그러면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해부해서 의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럼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지급해주면 끝나는 거죠. 납부라 지금은 전부 다 6개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납부한다는 것은 자 고지 받은 날로부터, 즉 돈을 낼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던 날은 고지 받은 날이겠죠. 그 다음에 지급한다는 것은 자 땅이 줄어든 사람이죠. 토지가 줄어든 사람. 이것은 자 지급 주체는 지역소관청이니까 통지 받은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납부나 지급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내가 과부족분, 즉 남을 수 있고 적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남거나 부족한 이 과부족에 대해서 이 과부족분의 차액이라고 하죠. 차액, 이 과부족분. 이 차액은 어떡하냐. 남았다가 돌려주지 않고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더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거나 부족하거나 남았으면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며 부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걸 시행한 지자체입니다. 소관청이 아니라 지자체 수입 또는 부담으로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납부하지 않으면 만약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면 되고 다음에 받아가지 않는다. 수령 지급 통지했는데 받아가지 않으면 공탁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산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이제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는데 확정 공고하면 여기 특별한 날이 있죠. 확정 공고. 확정 공고라면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 토지 이동 간주 시점은 지역 공고에 등록한 날이 아니고 이렇게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토지 이동이 생겼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이걸 지적정리라고 하죠.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정리한 등기촉탁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봤을 때 해당 지역 토지소의 3분의 동의, 축적변경 의결,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 이게 사전 절차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시행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여기에 따라 정밀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다 보니까 면적 증감분이 생긴다. 이 증감이라는 것은 시행 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를 증감 면적이라고 해요. 이걸 지번별로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해서 이 증감 면적을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청산 절차. 청산 절차는 첫째 청산금을 먼저 산출해야 되는데 청산금을 산출하려면 증감 면적, 즉 측량 결과 산출한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해 주는데
가격의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며 조사 주체는 지역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럼 이걸 단가를 곱해주니까 청산금이 나오고 청산금이 나오면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시행공고가 20일 이상이었던 점과 비교하시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정통지합니다. 자, 이 고지를 받아보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불만인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지역 소관청이 하게 되고 자 이의신청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납부는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지급도 통지한 날부터 6개월, 기산인 다르다겠죠. 자 차액이 생겼을 때 과부족분 이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 등 부담으로 해결하더라. 이 청산 절차를 마치고 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라며 이에 따라서 지적 공고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축척 변경 절차 중에서 예외가 세 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첫째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 예외 중에서 청산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허전할 때 허용 오차범 이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요 두 가지 경우는 청산하지 않습니다. 허용 오차범 이내 즉 법령에 규정된 오차 한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청산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면 이걸 청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허용 오차범 이내일 때는 다시 예외의 예외가 하나 더 있어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을 해야 된다. 허용 오차범 이내이지만 우연이가 그래도 청산하겠다 그러면 청산한다는 얘기죠. 요 예외가 제일 첫째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외가 예외가 시 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승인 받지 않은 예외. 승인 절차 필요 없는 경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승인 받지 않는 예외는 첫째 뭐냐면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 변경할 때와 도시개발 사업 등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에서 그냥 도합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도합 두 가지. 첫째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그다음에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을 바꿀 때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상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한 필지 축척이 다르다면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축척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필지 축척을 바꾸는 거니까 이 축척 변경이 본래 개념과 다른 거죠. 축척 변경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어떤 통일성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정밀도를 높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정밀도를 높게 한다고 했지만 여기 통일성, 즉 같은 지번 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이 병존할 때 예를 들어 동리인데 지번 부여지역이 단위가 동이나 리 단위 한다겠죠. 그중에 뭐 일부 지역은 뭐 500분의 1인데 나머지 구도심은 뭐 1200분의 1이다. 그러면 전체를 500분의 1을 통일한다든가 이럴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지역 전체나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한 필지 축척을 바꾸는 건 원래 축척 변경 개념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지에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하거나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땐 시, 도지사 등이 승인 상향이다. 여기까지 시험에 많이 나온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 정도 예외는 뭐냐면 시행공고, 즉 20일 이상 시행공고를 하면 시행공고한다. 처음에 여기 시행공고 공고하면 여기 확정공고가 날 때까지는 지적공고 정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지적공고 정리 중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축척변경 우연 의결이 있거나 이제 세 번째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지적공고 정리가 중단되지 않는 예외 뭐냐면 의경 축척변경 우연 의결이 있거나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 이건 허용된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시행공고가 있게 되면 확정공고 날 때까지는 지적공고 정리를 중단시킴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뭐냐 물어봤을 때 축척변경 후에서 의결하거나
그러니까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다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은 축적 변경 위원회다 이런 얘기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토지 경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 설치 위해서 경계번칙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기본적인 큰 흐름 하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참고로 축척변경 우연에는 인원수가 5명 이상 10명 이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우연으로 구성되며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연장 우연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기능은 축척변경 시행 계기간 그리고 만약 청산금 산정 문제 필지별 재무상 금액 결정 문제, 면적 증감 처리나 이의신 체대한 결정, 기타 소관청이 회의에 붙인 사항을 의결해야 되고 소집은 우연장이 하며 일반정 족수, 즉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 과반.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우연에게 서면 통지입니다. 5일 전입니다. 7일이 아니라 5일 전. 이건 지적 우연에도 같아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 주라 하니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의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첫째, 이제 축척 변경을 한 설명이 이렇게 괄호에 들어갈 사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보러 일반적으로 숫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비워놓고 그걸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 내용을 보면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적 소유자 자 3분의 2 이상 요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 그래서 요 20일 이상 요 30일 이내 2, 3 순서로 이어진다는 거 뭐 5분의 4 이런 게 아니고 3분의 2 20일 이상 30일 이내 이렇게 요 숫자를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3분의 동의를 받아서 우연의 의결 거친 후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으라 하겠죠. 그 다음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로부터 보세요. 승인을 얻으면 승인을 얻은 날부터 20일 이상 시행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0일에 작년에 나온 건데 이건 조금 세부적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자 축척 변경 관련해서 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할 때 공고해야 할 내용 여기서 시행 공고할 때 어떤 내용을 공고해야 되느냐 이걸 좀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축척 변경의 목적과 시행 지역 시행 기간 그다음에 축척 변경 시행의 세부 계획 그다음에 축척 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 그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 이런 것들은 하지만 축적 변경 시행자 선정과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축적 변경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즉 동리 게시판에 이걸 게시해서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이걸 공고하는 것이지 뭐 시행자 선정과 평가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 조문 내용 중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 공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조금 더 작년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역시 축적 변경 중에서 청산금, 이 청산 절차, 아까 요 절차를 물어보고 요 절차, 청산 절차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자 여기서 청산금 산출했죠? 공고했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보고지수령 통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1년 없죠? 자 납부고지 받으면 납부나 지급은 전부 다 6개월로 통일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요 차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다. 6개월 이내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지문 역시 수령 통지 안 하면 6개월 이건 맞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자, 소관청 청산금을 지급할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땐 여기서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이고 여기서 받지 아니하면 자, 공탁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5번은 이의 신청 문제죠.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소관청에 이의 신청.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1개월 지적 우연 축척 변경 우연의 이의 신청이 아니라 소관청에 이의 신청이라는 거예요. 소관청 이의 신청. 요 내용까지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7번 문제 역시 보겠습니다. 자, 축척변이 확정공고를 해야 될 때는 언제냐? 확정공고. 자, 여기 확정공고는 청산 절차 끝나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확정공고. 청산 절차 끝나면 지체 없이. 그래서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이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8번 문제 역시 이건 이제 30회에 나왔던 것으로서 축척변경 우연의 구성과 회의 절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라겠네요. 축척변경 회의는 우연장이 소집하며 우연장을 포함한 제적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 찬성을 의결한다. 이건 맞죠. 일반 정족수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그럼 축척변경 우연은 인원이 5명 이상 10명 이하라겠죠. 15명이 아니라 10명, 10인 이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우연을 구성하며 우연 중 2분의 1 이상을 소재로 된다 했죠. 그래서 숫자 다 틀렸습니다. 뒤에도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 해당 우연 해당 축척변경 시행적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옳은 것이 됐네요. 그 다음에 9번 역시 축척변경 심의 의결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축척변경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 우연에서 결정하는데 1번처럼 축척변경 시행계획, 그 다음에 재고민상 금액결정, 청산금 산정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것은 다 의결하지만, 심의 의결하지만 승인은 바로 소관청이, 이것은 소관청이 우에 시도지사의 또 대시장 여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축척변경위원회가 이걸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정문제에서 항상 라인을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관청 이런 구조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조문에 보면 이 장관이 해야 될 권한을 소관청으로 바꾸거나 소관청을 걸 장관으로 바꾸거나 시도지사는 주로 여기 승인 절차를 통해서 중간에 관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도지사 등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축척변경 우연위가 승인하잖아요. 바로 소관청, 시장군수청장 위에 있는 기관인 요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지사 같은 이런 광역단체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9번에 3번은 이것은 축척변경 우연위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도 출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적의 특례 문제를 정리하고 있죠. 이 도시개발사업 등이라는 말은 제가 항상 지적해서 세트맨을 기억하라는 게 있죠.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딱 다섯 가지 정도만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이 등 속에 한 30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한 경우에 토지등 신청이 특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는 건데 이 도시개발 사업 등 나오면 항상 세트 메뉴가 뭐냐면 세트 메뉴 바로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비친다. 이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비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토지 소유자, 해당 지역의 이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소유자는 토지등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등 신청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신청권이 없다. 그럼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 원할 때는 해당 사업 시행자한테 요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등 신청을 요청해라. 요청하면 요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신청을 하는 구조로 간다는 걸 해서 토지 소유자는 이동 신청권이 없다. 이걸 첫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의 착수 변경 사업의 착수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자 15일 이내 자 완료 사실 15일 이내 지적 소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사업의 지금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으로부터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해요. 자, 이걸 시 도지사로 만드는 또 소관청 15일 소관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이 해당 사업이 환지를 수반한다. 환지 방식으로 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지를 수반한다는 말이 나오면 특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사업이 끝났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편을 찾아야 돼요. 가름한다. 이 얘기는 환지 방식으로 될 때, 즉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별도로 토지 이동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이런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요. 주택 건설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수많은 사업이 있죠. 요 주택 건설 사업,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하면 건설업 경우는 분양이 잘 안 된다는 거면 쉽게 파산하거나 도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시공 보증한자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토지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토지 이동 시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의 시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요약집에서 간단히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시기는 공사 준공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축척 변경의 경우는 자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공고일에 토지 이동인 것으로 본다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토지동 시기는 언제냐 보면 공사 준공시 요 내용만 알면 끝납니다. 다섯 개 항목을 정리해드렸어요. 그러면 10번 문제 보기로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토지동 신청 중 특례와 관련해서 틀린 걸 찾으라겠죠. 1번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의 착수를 소관청에 신고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인가서나 지번별 조서나 계획도를 첨부해서 하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는 농어촌 정비사업 여러분들이 이 도시어니까 이건 농어촌어니까 여기 해당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등 속에 농어촌 정비사업도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 즉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착수된 때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착수가 준공된 때 2번 틀린 겁니다. 3번은 15일 이내 신고라 했죠. 4번은 자 주택건설 사업이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장애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했죠. 5번은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라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번의 경우는 2번이 틀린 것이고요. 11번 문제도 역시 31회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적 토지등 신청 특례에 관련된 건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등이 사업 시행자한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냐 여기 15일 이내 소관청 15일 소관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라. 사업 발생 며칠 내 15일 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5일 내 소관청에. 이걸 시도지사로 바꾼다든가 이걸 30일이라든가 이렇게 숫자를 바꿔놨죠. 그래서 이 조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11번까지 특수이동사유 중에서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사유로서 등록상 정정에 관한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소유자 정립을 더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동 중에서 이 등록상 정정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는 여기에 13번 문제부터가 바로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도 특수한 이동 사유로 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등록상 정정. 여러분 등기법에서는 변경과 경정을 예리하게 구분해 주지만 지적에서는 그냥 잘못된 걸 고치는 걸 그냥 정정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고 말아요. 그래서 등록된 내용, 등록사항을 고친다, 바로잡는다. 어디에 등록됐느냐?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됐다. 지적공부는 무엇을 등록하는 그러한 장부냐 하면은 첫째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 요게 토지 표시를 공시한 기본 장부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사항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소유자 표시 사항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소유자 표시냐 이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문제는 토지 표시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소유자 표시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칠 때 우리가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왜 토지 이동이냐?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이 토지 표시 부분, 이 부분을 고칠 때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 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 중 이 토지 표시 부분이 토지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첫째가 이건 첫째가 이렇게 크게 나와서 경계 정정이냐 아니면 기타 사항이냐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 정정이라는 말은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and 동시에 면적도 동시에 바뀌는 걸 우리가 경계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 중 위치정정과 구별해야 되는 게 이게 경계정정입니다. 이 경계정정은 자 토지 경계면적 같이 바꾸기 때문에 동시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야 돼요. 이것은 지적공무의 직권으로 손을 못 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자 정정 신청서를 낼 때 여기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경계가 잘못됐고 면적이 맞지 않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측량 성과도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해 가름한 확정 판결,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인접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걸 첨부해야 돼요. 만약 첨부하지 못하면 확정 판결 정문 판결 받아와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경계정정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정정 사유는 여기서 토지 표시 중에서 직권정정 사유는 이건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즉 토지 표시를 직권 고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 하자 정도가 생겼을 때 절차상 옮기역 적는 과정에 실수됐거나 무슨 면적 환산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뭐와 다르게 정리했다 또는 잘못했다 이런 말이 붙어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그래서 우리 등록상 정정에서 직권정정 사유 우리 여러분 참고로 418페이지에 13번 문제 보면 거기 직권정정 사유 시행령 82조 1항 9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요 아홉 가지에다가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 요거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총 10가지의 직권정정 사유가 있어요. 여기 10가지. 대부분 이렇게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첫째가 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붙어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니은의 위치정정에 관련된 겁니다. 위치정정이라는 말은 이것은 약간 경계정정, 경계도 바뀌고 면적 동시에 바뀌는 걸 말하지만 이것은 면적 증감 없이, 면적의 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바로잡는 걸 우리가 위치정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이런 말이 안 붙어있는 게 그다음에 6호에 가면 지적우연이,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우연에서 의결을 거쳤다. 그것은 이건 판결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내용에 따라 정정할 때. 그다음에 여덟 번째 가면 뭐가 있냐면 여덟 번째 가면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 공무원의 통지, 등기수 합필 요건이 안 돼서 각하게 되면 지적 공무원은 합병 전 상태로 직권 정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얘기한 등록 전환 시, 요 등록 전환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초과할 때 이때 직권 정정, 요까지 포함해서 총 10가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잘못하게 다르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 이걸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는 기준이 등기부입니다. 즉 토지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이지만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 중에서 자 등기부는 모든 토지가 다 등기된 게 아니라 등기 안 된 미등기 토지도 있다는 거예요. 미등기 토지. 그럼 등기 토지는 누구든 볼 수 있으니까 소유자 신청해도 되고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직권정정.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가 뭐냐? 기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등기부이기 때문에 여긴 등기부와 관련된 말이 언급돼야 돼요. 등기부와 관련된 말.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전산정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미등기 토지라는 건 미등기, 등기 안 됐죠. 그런데 소유자 이름을 개명했다든가 이래서 지적공무원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야지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된 토지는 신청 또는 직권은 다 되지만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 정정은 신청만 가능하지 직권을 못한다. 그럼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이름, 즉 이 인적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정정 신청은 되겠다. 이것이 등록상 정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는 대장 사유란에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이건 음영을 주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주라는 거죠.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적어놓고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수록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한 경우는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418페이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권 핵심적인 내용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못 오른 건 핵심은 직권 동그라미 정정 즉 직권 정정 여기 요 직권 정정 등록상 정정 중에서 토지 표시 중에서 직권 정정 사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기억은 총 이제 10가지가 있다 했죠.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대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적, 지상경계 일치하지 않아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여기서 면적 증감이 있으면 증감은 경계정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정정할 수 없고 신청만 된다 겠죠. 여기 위치정정은 면적 증감이 없을 때 이걸 위치 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했을 땐 직권 정정 사유가 되지만 면적 증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다음 디귿번 보시면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이건 없어요.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라는 이런 표현은 없고 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지적 소관청에서 측량했는데 그 성과와 다르게 정리 그 니을번 미음번에 나와 있죠. 측량 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측량은 정확했는데 옮기는 과정에 실수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라는 겁니다. 그럼 지적공무원 등록상에 잘못 입력된 경우 자 담당 공무원이 키보드를 누를 때 숫자를 잘못 눌렀다. 이런 것은 단순한 절차적 실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직권정정 사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란에 인용된 조문 내용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 위치정정, 여섯 번째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원이 의견에 따라 정정할 때 여덟 번째 하필 가까이다는 통지가 있을 때 이런 등등은 이러한 내용이 없지만 직권정정 사유 들어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역시 등록상 정정에 관한 건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이것은 조문을 그대로 또 옮겨놓은 겁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자, 지체 없이 자 법률적 용어가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 바로 이런 게 아니고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를 작성하고 관계 시행 법령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의 계획을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써주라고 했어요. 이것을 흑백의 반전호 즉 음영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 내용이 30일에 15회에 또 나온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지역 15회 31회 15번 문제 보시면 박스 안에 보세요. 소관청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원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 음영으로 표시해주거나 또는 붉은색으로 적어서 눈에 띄게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호번은 같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지적 정리와 그 이하의 절차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